제목이 좀 동물스러워도 제가 고민하다가 이 생각이 들어서 하이에나가 교회를 다닌다고 사슴이 될 수 있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이에나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인지하시고 말씀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사슴은 없습니다. 야생동물 중에 가장 탐욕스럽고 야비한 동물이 있다면 하이에나일 것입니다. 하이에나는 육식동물인데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는 까닭에 그 먹잇감을 잘 못 잡아요. 잡기도 하지만 하이에나의 그 기질이 뭐냐면 사자나 호랑이가 잡아놓은 짐승들을 막 떼그르르 몰려 들어가지고 귀찮게 해서 그 잡아놓은 짐승들을 빼앗아 먹는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사냥하기도 하지만 하이에나가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야비하고 잔인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 가서 하이에나 딱 치보세요. 다 나옵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여주려다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중에도 탐욕스럽고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저 사람은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특정한 인물만 하이에나 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 사회 속에 들어가 이 먹이사슬들의 그 이 채널들을 이렇게 보면 야 사람 진짜 잔인하다, 냉정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사냥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배가 불러도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맹수들보다 훨씬 욕심이 많은 거예요. 막 이우고 쥐고 끌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슴은 전혀 하이에나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슴은 풀을 뜯고 삽니다. 풀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게 생김새는 그렇게 생겨도 간이 너무 작아가지고 겁이 너무 많아요. 달달달달달달달 떨어요. 조그마한 소리만 들어도 출혈량을 치는 게 사슴이고 노루고 그런 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갈등이라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 정말 실망했어 하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교회 오셔서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집사님한테 실망했어 이런 소리 안 해본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다른 사람보다 좀 의로워야 될 것 같고 착해져야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래서 애써 좀 착해져 보려 해요. 하는데 그게 어디 잘 됩니까? 예배 드릴 때 아, 나 이 성질을 좀 죽여야지. 나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딱 다짐하고 교회 딱 나가서 차를 딱 몰다가 앞에서 차 하나가 얼쩡거려도 속에서 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목사님 자제분들도 전부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 자제분도 많이 계신데 한 집사님이 지금은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만은 자기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너무 문화 충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성인이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이렇게 따라서 끌려갔는데 이제 아버지 품을 벗어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가면 아버님은 장로님이래. 거룩한 장로님, 인지하신 장로님. 집에 오면 폭군으로 바뀐다는 거야. 어머니 패고 자기들 패고 고함 지르고 욕하고. 목사님 자제들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저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들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봐봐요. 사람이 하이에나 똑같은 거예요. 하이에나 보고 하이에나야. 남의 음식을 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너보다 나약한 사슴을 잡아먹으면 안 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아무리 가르쳐줘봐라. 안 된다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힘, 무서운 힘이 있을 때는 그게 무서워서 자제하고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다가 아무도 없는 자유로운 공간 가면 본성이 들어와 사슴이 딱 보는 그 순간에 간 뛰어들어서 목 집 뜯어먹어요. 그러면서 이 맛이야. 여러분 사람이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게 있고 본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교회 와서 본성을 탁 억누르면서 욕심이 있는데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미움이 있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다른 사람이 한마디만 말해도 막 열불이 나는데 사랑하는 성도여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대주라고. 이게 속이 니글니글니글니글 하는 거예요. 근데 집사는 돼야 되겠고 장로는 돼야 되겠고. 그래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정을 막 억압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아이고 집사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속이는 저 나쁜 놈하다가 안녕하십니까? 얼굴과 마음이 막 자기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 교회에 나왔다가 좀 양심적인 사람은 교회를 튕겨나가요. 왜 튕겨나가느냐 하면 차라리 위선자라는 소리만큼은 안 듣고 싶다는 거야. 나 화날 때 화낼 수 있고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두드리 펴고 싶으면 한대 집받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마음속에는 꽁하면서도 아이고 형제님 이러려니까 이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의 선택이 뭐냐면 나 차라리 교회 안 나간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겠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세상의 형사법은 행동으로 죄를 지어 결과를 만들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때 처벌을 받지만 성경의 진리의 법은 행동의 법을 잣대를 대는 게 아니고 생각의 법을 생각을 심판하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 나가라라는 것은 욕이야. 욕 안 한 사람 누가 있어? 왜 이렇게 갑자기 거룩한 사람들만 앉아 있겠습니까? 여인을 품고 여인을 보면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하나 들까요? 안산에서 전도사가 새벽기도 차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어. 예배를 못 갔어. 왜 그러느냐 하면 새벽에 거룩한 새벽기도 가러 가다가 원래 술집에 계신 분들이 새벽에 출퇴근하니까 차 여름날 싹 드레싱하고 짧은 치마 다 입고 다 지금 그거 보다가 전봇대를 들어받은 거야. 누가 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교육되리듯이다 보니까 그걸 짓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다 다짐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가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나 새벽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잠들 때 내 새벽 기도 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뭐 이런 마음 먹으면서 딱 시계 맞춰 놓는다. 그래가지고 딱 잠들 때 4시 반 따라가면 누가 이 시계 맞춰놨냐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꺼버리고 의식이 조금 돌아가고 말랑할 때 그 무의식 속에서 내일 아침부터 간다 딱 합니다. 그 내일 간다는 게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 이게 안 된다니까. 저도 수없이 당했어요. 제가요 그 마귀 새끼는 꼭 그냥 자기 시간 맞춰서 맞추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꼭 마귀가 사과 가지고 10분 먼저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면 교회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인데 꼭 4시 20분에다가 시간을 맞춰. 그 저녁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 먼저 가서 기도한다. 얼마나 거룩한 생각이에요. 하이엔한테 그런 생각 주봐라 되는가? 봐봐요. 아침 딱 일어나서 떨어가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10분 먼저 맞춰놨어. 10분 더 자고 가자. 이게 팍 떠올라요. 눈 뜨면 7시 반이야. 그런 것이 반복이에요. 사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눠주라고 해도 안 되고, 정부에서 소득 분배라는 이름으로 막 좋아도 안 되잖아요. 부작용만 일어날 뿐이에요.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양육 강식의 먹이 사슬은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그냥 내려오는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 말이죠. 목사님들 간에 불필요한 진실이 있어요. 그 불필요한 진실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많아서 속을 너무 썩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목사님들이 이게 직업의식이에요. 가장 목사님들에게는 못 고치는 병이 하나 있어요. 자기는 바뀔 생각 안 하고 남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이 말은 은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막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시키고 바뀌라 뭐 안 되니까 율법의 웅덩이에 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머리 찍고 쉐를 물속에 집어넣어 죽어라. 근데 율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욕심 부리는 자에게 욕심 부리지 마라. 놀고 싶은 자에게 놀지 마라. 기도하기 싫은 기도해라. 뭐,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 도와라. 선교하라. 순종하라. 이게 어디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1년 바꾸면 1년 가르치면 되겠지 안 되고 10년 가르치면 되겠지 안 되고 아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치는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목사님 성경 공부 세미나는 맨날 다녀요. 세미나 다녀가지고 또 새로운 성경 공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앉혀놓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원위치 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설교해서 사람 바뀌지 않는다. 성경 공부해서 사람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하이에나 보고 앉혀놓고 네 착하게 살아라. 똑같은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느낌이네. 왜 그러냐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양심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종교사회인 유대사회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달달달달 외우고 문지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손목에 메고 그냥 어릴 적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율법을 흠이 없는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율법을 학문적으로 완성했을 뿐 아니라 그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켜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잘 들으세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이릅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배우고 지켜나가려 애쓰고 그 율법을 가르치며 살아가는 직업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일지라도 내 속에 the other law 하는 다른 법이 있더란 거야. 이게 뭐냐면 항상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 두 마음이 자기 안에 있더라는 거지. 예배할 때는 그래 나 용서해야지, 그래 내 착하게 살아야지, 나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마음인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수진집 사람 이 말이야. 수진집 사람 뭐냐? 무서운 사람.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동생 확 집어 잡아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장로님이 교회 와서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러다가 집에 가니까 아내 폭행하고 자식들 폭행하고 막 꾸집을 뒤집어쓰고 씌우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율법으로 짓누르니까 욕구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욕해버리세요. 그냥 아멘 합시다. 나는 통성기도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억압되어 있는 욕구를 쫙 하면서 털어내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속에 있는 거라 하면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의 본성처럼 주인처럼 자리매김하고 또아리를 트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악한 생각과 선한 생각이 없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게 내게를 넣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마음이 주인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정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괴익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항상 악한 것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 사슴대라고? 여러분 하이에나 보고 사슴대라고 됩니까?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타락한 인생 그 사람의 본성에 관하여 total depravity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부패한 게 아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멀어지고 사탄의 부패한 마음이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패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total inability라는 말, 전적으로 선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 거룩에 관하여 전적으로 무능하다. 뭐하다? 무능하다. 인간은 진리를 지켜낼 수 없다. 인간은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인간은 의로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판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초신자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목사 보고 실망하고 집사 보고 실망하고 자기를 전도한 사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다는 사실. 내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네. 전도한 사람이 전도하여 온 사람에게 시험 들게 만들 교회 안 나오게 만들어요. 그걸 너무 자학하지 마세요. 아, 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 먹는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의 슬픈 눈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리를 따르는 우리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준비 안 됐는데 우리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고 서 있네. 어찌 알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지금 찬양하는 모습이 흔들려서 못하시는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럴까요? 이게 너무 자각하시거나 난 안 돼 이러지 말고,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할수록 슬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려 하면 할수록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딱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에나한테 굶겨놓고 너 굶어 죽어도 사슴 잡아먹으면 안 된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 그래 보세요. 입 불리고 사람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이에나가, 그러면 우리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인데 나 교회 다니도 소용없네, 뭐 그런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 확실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뭐 장난감도 없고 놀이기구도 없는 그 시절이었으니까 자연이 장난감이고 짐승이 친구였어요. 한 번은 소를 몰고 산에 올라가 풀을 먹이다가 어미 잃은 새끼 노루를 발견한 거예요. 사슴이나 노루나 같은 과기 때문에 겁이 많아요. 조그만 인기척만 와도 정말 주랭랑을 낳는 게 노루인데 어미가 어떻게 된지 사라져버리고 어린 아이 사슴이 있는 거, 어린 사슴이 있는 거, 그걸 잡아가지고 제가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염소젖을 짜서 우유병에 넣어가지고 빨아먹이면서 키웠어요. 조금 컸어요. 커서 이제 이게 아주 야들야들한 아주 푸른 풀을 뜯어서 먹이곤 하니까 이 어린 노루가 제가 어미인 줄 알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저를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제가 바닷가에서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좀 낚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요리해서 먹으려고 이렇게 창자를 빼가지고, 우물가에 창자를 빼가지고 이렇게 바가지에 담아놓으면 시골은 다 그 짐승 밥이 되니까 담아놨는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들이 노루 새끼하고 이렇게 같이 놀곤 했더랬어요. 근데 강아지 새끼가 그 생선 창자를 막 주워 먹으니까 강아지는 그걸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노루 새끼가 지도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 창자를 먹는 거라. 그 나도 경험이 없으니까 어머나 저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몇쯤 주워 먹었어요, 창자를. 그랬더니 강아지는 멀쩡한데 이 노루 새끼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토하고 이러더니 하루인가 이틀 만에 죽는 거예요. 나 그 죽을 때 정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펐어요. 왜냐? 우리 어머니 아직 안 돌아가셨거든요. 얼마나 아까웠는지.
뭐 사랑 그런 거 아니, 개념이 아니에요. 난 하이에나니까 그저 내 먹을거리가 사라졌다 이 슬픔인지 몰라도 너무 슬펐어요. 내가 왜냐면 정말 귀여웠거든요. 왜냐면 저 이러면 노루가 나를 계속 쫓아다닌다. 이건 신기한 것이었어요. 이때 내가 경험했어요. 아, 하이에나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고 사슴은 풀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은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람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사람 보고 하이에나 보고 하나님 대로 가니까 이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윗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좋아, 참 기분 좋겠네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 보고 주님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거든 옆밤을 내주라고 그러고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그러고 화내지 마라 그러고 죽일놈 하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고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되느냐.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으니까 하다 보니까 뭐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욕구 불만이 확 쌓이다가 집에 와서 깽판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제발 우리 아버님 교회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합시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윗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학인데 자기의 마음의 욕망을 분출시켜서 행도로 옮겨 다른 사람 피해를 주고 죄를 지은 사람이 감옥에 가잖아.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뭘까? 딱 답이 딱 나와요. 그 사람들은 용기가 있고 간띠가 커서 마음에 있는 그 행동을 옮긴 사람이고 우리는 간띠가 작아가지고 겁먹고 행동을 옮기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 왜 기분이 나쁩니까? 주님의 법으로 보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뭐냐면 교육으로 율법으로는 하이에나는 사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종교들이 절망을 느끼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육시켜서 사람을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로 가도 안 되고 교회로 와도 안 됩니다. 교육으로는 안 된다니까. 방법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니고데모라는 분이 유대인의 간원이다. 이 말은 유대인의 선성이다. 유대인의 선성이란 종교 지도자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다 알고 거룩하게 살고 그걸 직업 삼아 사는 사람, 목사같이 사는 사람을 이끌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 저도 기도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 이러다가 다른 사람을 천국 보게 되기는 커녕 나도 지옥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가슴 속에 근심만 가득 들었습니다. 뭐 먹고 살까 이 근심 말이에요. 거룩한 근심 없어요. 뭐 그런 거 있어. 하이에나인데 아, 내가 사슴을 위해서 내가 허진해야 돼 그런 거 없어. 그냥 말뿐이야. 가슴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 자신에 대해 실망도 되고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다른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 율법을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분노를 참았을 뿐이지 미움을 참았을 뿐이지 미움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불만인 거지. 윗선인 거지. 아무도 없는 데는 그지 한꺼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 이런 거예요. 사람이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말도 이해 못하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교회 나와도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지도자일지라도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해서 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습니다. 금식할 때는요 배가 고프니까 힘이 없으니까 재질 생각도 안 들어요. 주간그릇만 먹어봐라.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해보시라니까. 응? 뭐 40일 금식을 해. 저도 40일 금식인데 혈기가 얼마나 많아요. 혈기 뿌리지 말라고. 근데 내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저 본성이 이 기질이 타혈질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나 인정해. 괜찮아. 욕해도 괜찮습니다. 저, 아, 그거 뭐. 그런데 정말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옛날 내가 아니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패 죽였어요, 그놈. 그런데 미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저도 저를 보고 놀랐어요.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이게 뭐냐면 거듭,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교회를 다니거나 율법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거듭 본 은혜기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다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그대로 둔 채 억압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divine nature라는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저기 앉아있는 그 이름 모르는데 나는 저 집사님 간증 듣고 나는 어제도 들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표현이 있잖아. 내 남편 같이 오셨어요? 안 왔어. 남편한테, 남편이 너무 싫고 막 이래서 같이 살아주는 것이 복수다. 여러분 그런 여자 만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딱 금요성에 와서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자기 남편 들어 싫어질 때가 있잖아. 화장실을 왜 그렇게 오래 쓰느냐고, 왜 냄새 풍기느냐고, 빨리빨리 끝내지 이랬던 사람이 화장실 앞에서 휴지 들고 앉아서 있더란다. 자기도 모르게 화장실 앞에서 휴지 들고 있더란다. 화장실에 휴지 안에 있어. 뭐 알고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 남편이 이뻐서 닦아주려고 물 받아 놓고 목욕 시켜주고 머리 깎아주고 냄새 나는 발 마사지 해주고. 과연 무엇이 그렇게 나를 바꿔놨을까? 그런데 그게 행복하단다. 지금 그 간증을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 상대를 우리 남편이 저 성령 받아달라 해달라고, 우리 아내가 저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본인이 좀 받으세요. 어? 본인이 좀 받으세요. 왜냐면 본인이 행복하다니까. 행복해요. 지금 미쳐있다. 지금 얼굴이 지금 처음에 저런 얼굴이 아니었다니까. 자기가 미쳤다고, 광렬하고. 울다가 남편한테 잘못해준 것이 기억이 나서 울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울고. 이뻐서 미치겠대. 참, 그 남편 행복하시겠어. 이거는 왜 그러냐, 휴주마가 들어와서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바뀔 수 있는데, 성령 받으면 딴 사람이 되는데, 성령 안 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훈련만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훈련돼서 됩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어? 윤리 선생님이 가장 비윤리적이에요. 사람 앞에는 윤리적인데 바깥에서는 그러지 않아. 목사라고 거룩합니까? 장로라고 거룩합니까? 성령 받으면 내적인 만족이 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데 사랑해야지, 이게 위선이잖아. 성령을 받으면 사랑이 와요. 우리 교회에요, 걸려들면 빼도 못 줄였던 사람이 있어요. 수진 씨라고 있어요. 남편이
대왕님 이래야 돼. 그런데 성령 받더니 요즘 남편이 허블 내. 왜냐? 집에서 막 존대해주고 좋아주고 성질 안 부리고 한번 성질 부렸다 그러면 집안에 날아가. 그랬던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순한 양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내 안에 예수의 DNA가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육으로 사람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DNA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들어오고 헌신이 들어오고,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뭔가 의료와 치료했고, 내가 하이에나의 근성을 가진 내가 사슴처럼 살리고 착한 척하고 그룩한 척하고,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것이 너무 역겨운 거예요. 왜? 가짜니까. 본성은 그대로인데 억압하는 거지. 본인도 괴롭고 다 괴로워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변화되기 전까지 교회 오셔서 화내면 화내도 괜찮아요. 저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술이 마시고 싶습니까? 여기서 마시세요. 나 소주 싸다 놓을게요. 뭐 거룩한 교회, 무슨 교회 땅이 거룩합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주님의 성품이 들어온 걸 거룩함이지. 껍데기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충격을 받는데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처음은 안 그랬다니까. 얼마나 싸워왔는데. 왜냐하면 인천 싸나운 곳이에요. 나 인천 와서 싸나운 거 봤어요. 정말 싸나워요. 그래서 나는 이 싸나운 인천을 행복으로 바꾸겠다. 그런데 찾다가 이제 공인해요. 내가 이 주변의 목사님들, 저는 바깥도 잘 안 도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세계에서 송도 가나안교회는, 하여튼 내가 내 스스로 자랑할 것 같아서 말 못하겠어요.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미양 씨 말대로 성령이 답이다. 아멘. 미양 씨가 돼가서 본인이 성령도 충만 좀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답이다. 성령 받으면 행복해져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내가 바뀌어요. 미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가슴 속에 사랑이 들어오고, 욕심 꾸러기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뀐 나도 몰라. 그래,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어.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어떻게 바뀐지를 몰라. 그냥 예배하다가 보니까 바뀌어 있어. 기도하다 보니까 바뀌어 있어. 그 뭐냐, 성령의 표류마가 싹 들어가니까 사슴이, 아니 하이에나가 사슴이 되는 거야. 건드려 보는 거야. 건드려 우악 할 줄 알았는데 싹 이러는 거야. 이게 성령 들어가서 그런 거야. 여러분, 아내들이 갑자기 한 번씩 또 과거 모습 나올 때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생각하여 기다리세요. 아멘. 기다리세요.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행복하려면 교회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하이에나의 집단인 이 교회가 사슴의 집단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사슴의 집단은 어떻게 바뀔 수 있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다 저절로 되는 거지. 저절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됩니다. 왜? 사슴이 교육받아서 사슴이 아니고 태생의 사슴이어서 사슴인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심장에 들어오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